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크리에이션교회 목사 조용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인간이해 7강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 복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존재는 하나님의 축복의 수여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수여자고 또 하나님의 모든 약속, 하나님의 모든 좋은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요, 더 이상 열등감과 실패에 대한 그런 좌절감에서 벗어나서 참다운 소망을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또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기 위해 오신 성령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거기에 관한 성경적 예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고넬료라는 이방인 군인이 하루는 집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너는 요파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했어요. 이 환상을 본 고넬료는 즉시 부하들을 요파로 보냅니다. 요파로 보냈을 때 그들이 요파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할 때 점심때였어요. 약간 시장할 때 그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봤어요. 거기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히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환상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했어요. 나는 안 먹겠습니다. 나는 부정한 짐승을 안 먹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또 말씀이 들렸어요.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잡아먹어라. 근데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밖에서 여기 베드로가 있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직접 우리의 삶 속에 오늘날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의 삶에도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일이죠.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이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기도와 또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일곱 교회의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음성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영적인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수준을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어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진심으로 믿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사람은 거듭나요. 거듭난 그 사람 마음에 바로 성령이 그에게 들어오시죠. 그들은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의 양이라면 여러분 저에게도 영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저희 교회가 상가에 2층에 있었습니다. 개척교회인데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계단을 내려오면서 저희 어머님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어려우니까 막 염려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왜 걱정하느냐? 내 교회인데 나의 교회를 내가 교회를 보살피는데 네가 왜 그걸 걱정하느냐? 그렇게 음성이 들린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더 깊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신비주의가 아닌가 하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마치 성령이 하는 말씀처럼 생생하게 저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런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 마치 성령이 하시는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으로부터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오늘날도 우리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세요. 또 하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잘 못 듣는다고 고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세요. 설교자와 또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사무엘 하 23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랬어요. 다윗이 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 바로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초신자일 때도 이걸 경험했어요. 제가 전도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제가 초신자일 때도 느꼈어요. 그렇구나.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한 또 성경 근거가 있죠.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베드로는 그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설교자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고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혼자 말하는 게 아니죠. 바나바도 그리고 같이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바울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바나바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설교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들이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입에다 넣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인간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판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안 되죠. 그때 여러분은 그것을 인간적으로 받지 말아야 되죠. 제가 지금 생각나는 책의 내용이 있어요. 존중이라는 책에서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에 담임 목사의 비서로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실에서 같이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존 비비어가 목소리를 밖에서 듣게 된 거예요. 큰 소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는 마음에 큰 실망을 하게 됐어요. 자기가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이 친구분과 얘기하는 내용이 너무나 수준에 떨어지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면서 그는 굉장히 목사에게 실망하고 그를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그는 목사님이 하는 설교마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하는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설교를 들으니까 그가 한 6개월 지났을 때 그는 너무나 영적으로 공고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네가 그 목사를 인간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그의 말을, 그가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는 똑같다. 다만 네가 그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예요. 문제는 담임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받는 너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다시 볼 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받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담임 목사를 인간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서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해서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영의 양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6개월 동안 영적으로 공고하고 힘든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담임 목사를 판단한 걸 회개하고 다시 그분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는 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가 다시 임하는 거죠.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도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연약함이 있죠.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다윗도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또 범하기도 하고, 또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은 다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 부족한 인간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제 또 중요한, 또 재미난 주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이나 환상, 꿈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보수적인 그런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꿈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예언도 그렇고 환상도 그렇고, 그런 건 다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동일하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실 때 여러분들은 뭐예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성령을 특별한 세 부류의 사람만 성령을 받았어요. 선지자, 또 제사장, 또 왕, 이런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방인들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언하게 되고 또 환상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전부 다 장래일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장래를 준비하게 만드는 거죠. 앞으로 되어질 시대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대에 올바르게 대처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상과 꿈과 또 예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했어요. 또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님의 예언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여러분은 예언도 하게 되시고 환상도 보게 하시고 꿈도 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케도니아에 바울이 이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유럽 쪽으로 그를 부르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환상과 꿈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모든 환상과 꿈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환상과 꿈 모든 예언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모든 것에 우리가 검증을 받아야 돼요. 예언, 환상, 꿈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중요한 통로가 되지만 모든 예언과 환상과 꿈이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적 직감, 내적 확신에 비추어 보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분별해야 하고 올바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죠. 잘못된 예언, 또 잘못된 환상의 해석, 또 잘못된 꿈의 해석, 이런 것들이 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떤 것이냐면 건전한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건전한 생각.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능력과 사랑과. 여러분이 누가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과 어긋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는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성결하다는 거죠. 성결이라는 건 거룩하다는 거죠. 또 화평하다는 거죠. 또 관용하고.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방법. 오늘은 특별히 성령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